꽃 향유 단연생 첨언 불리는 꿀풀모 꿀풀과 향유 속 이렇습니다. 서식지는 산지의 수팍 경사지대 초지 밭두렁 이러한 곳에서 서식합니다. 예쁘나요? 아, 얘는 3일 전에 왔을 때는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색감이 살아 있었는데 시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이쪽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잠시 이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조금 살아있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손을 쭉 뻗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경사지대고요. 친구들이 많이 시들어 버렸네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다 하는 아이를 잡아보겠습니다.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국내 분포합니다. 국내에서는 전국에 분포하고요. 해외 분포 중국 동북부 그렇습니다. 꽃은 9월에서 10월, 결실기는 10월 말 11월. 햇볕이 비교적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되겠지요. 향유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향유에 비해서 꽃차례는 길이와 폭이 모두 크며 꽃 색깔은 더욱 진하고 화려함으로 구분됩니다. 꽃향유는 아로마 치료에 쓸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에 왔더니요. 목이 잠겼어요. 은근히. 꽃향유는 한쪽 면은 꽃이 있고요. 한쪽 면은 꽃이 없어요. 머리 자고 나면 눌려진 머리처럼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월경전에 나타나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넓네요. 그렇죠?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을 반쪽만 피우는 꽃향유.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는 붉은 향유, 해주 향유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 친구를 다시 가까이 찍어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반대면은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면만 이렇게 향유 꽃말은 조숙, 성숙 그렇습니다. 향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향유 향유 어떤 사람은 이 향기가 성당이나 교회에서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사용하는 그 오일 기름 있잖아요. 그 오일이 이 향유에서 뽑아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꽃말 조숙 성숙 향유야 친구야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